7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그때는 목사나 장로를 누구나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처음에는 장로라고 했다가 다음 감독이라는 것은 주로 다 같은 장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장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헬라 사람들은 감독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똑같은 은어를 하나는 장로로 했다가 하나는 감독으로 바꾸어 지은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는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재산을 돌보는 주인의 종인 것입니다. 가정의 청지기는 가정의 모든 업무를 돌보는 것이고 어느 회사의 청지기는 회사를 돌보는 것이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감독, 즉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교회로 착각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큰 오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목사는 하나님의 고용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소유로 알고서 자기의 지부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벼락 맞습니다. 제가 49년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성도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는 벌을 안 내려요. 또 목사와 장로 간에 서로 말다툼하는 것도 별로 벌을 안 내리고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그러나 교회 회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비가 줄줄 새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 요 사이 같으면 아무도 안 오죠. 그때 신세들이 다 고약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찾아왔지. 그런 교회에서 교회 땅을 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돈 한 5천원 모았어요. 5천원 모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매형이 목재 사업을 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 5천원을 그 매형에게 빌려줬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졌습니다. 그 매형에게 돈, 교회 돈을 장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빌려줬는데 그 돈 돌려내놓으라고 아무리 땡겼다라는게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매형이 자기 본처가 죽고 호래비가 되었다가 또 다른 과부에게 장가를 했는데 과부가 암이 걸려서 평생 동안 그 대소변 다 받아내고 수발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끝까지 그 5천원 안 갚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처남도 우리 교회 장로였는데 서대문에 나와서 다른 장로와 함께 똑같이 또 교회 돈을 담보로 삼고서 토끼 장사를 했어요. 은행에 동거래를 하니까 은행이 믿고서 교회 예금을 담보로 해서 다른 장로와 함께 토끼 장사를 했어요. 그때는 토끼, 서양 토끼 가죽 뺏기면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돈을 못 갚았어요. 한 사람은 간암이 걸려서 급성 간암이 걸려서 죽고 다른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죽고 둘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요, 교인들 서로 간에 이견이 불충돌되어서 물고 찍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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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 재물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우린 청직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청직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청직의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게으름 피워도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착하고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근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스러워야 돼요.
따라 말씀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청지기에게 월급을 자꾸 올려주시지요. 자꾸 복을 주시지요. 이 청지기가 자꾸 조금씩 부정을 베풀고 훔치고 숨기고 하면 사람의 눈은 숨길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숨깁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놈아 나를 너와 같은 사람인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계산해 놨다 치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도록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뜰림으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서나 사회에 에서 손가락 받을 일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고집이 세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청지기는 많은 사람하고 의논해서 이견 일치를 보아서 해야지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회에 보고하고 재직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의논해서 결정을 내려야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집안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가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면은 아내와 자식들이 삐끼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내를 설득시키고 자녀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약간은 성을 확 내버리면 뭐 끝장나는데요. 한 가정에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서 파괴해야 되는 것은 성을 잘 내는 남편 조금만 말하면 그만 성을 벼락같이 내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을 잘 내고 잘 삐뚤어지는 아내가 있으면 말만 하면 삐뚤어지니까 돌아앉으니까 그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저 무슨 말을 한다 하면 삐뚤어진다 그러거든. 서로 자제해서 성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 안 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성을 내지만은 쉽게 자꾸 성을 내면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은 안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보면 성낼 만한 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기분으로 성을 내고 난 다음에는 엎지러진 물이 되어서 못 주워 담아서 애를 먹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젊을 때는 부부 싸움을 종종 했는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부부 싸움을 해놓고 난 다음 황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자존심이 상한 데다가 잘못했단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화해하려고 마누라가 안방에 가면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따라왔다가 또 부엌으로 가면 부엌 옆에서 설렁거리고 말을 붙이려고 그것도 말을 붙이면 또 잘 받아주나요? 오늘 어떻게 괜찮아? 교장님은 뭘 괜찮아? 애들은 어때? 애들은 왜 물어? 언제부터 애들 물어? 아니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펴면서 아이고 좀 참고 분을 안 내었으면 이 꼬락새내를 안 당할 것인데 분을 내놓고 난 다음에 풀려니 이렇게 힘든다. 대개 분을 내놓으면 남자들은 잘 풀어요. 남자들은 꼬치꼬치 기억하지 않고 잘 푸는데 여자들이 잘 안 풀어. 그리고 여자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 또 말해요. 남자들은 10년 전에 일을 다 잊어버리겠는데 당신 내 시집 올 때 어떻게 했느냐 10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 다 꼬치꼬치 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마음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다이너마이트요. 다이너마이트 하나 건드려 놓으면 끝까지 터지고 난 건.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분을 참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최선의 방법이요. 사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성을 자꾸 내면은 사람들의 존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삐딱하면 성 내고 이해력이 없고 동정과 사랑이 없다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다 떠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성을 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자꾸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품어드려야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인류 역사 이후로 술은 늘 같이 따랐습니다. 사람은 술을 마셔요. 기쁘다고 술 마시고, 슬프다고 술 마시고, 성공했다고 술 마시고, 실패했다고 술 마시고, 어린에게 태어났다고 술 마시고, 죽었다고 술 마시고, 승진했다고 술 마시고, 일에 실패했다고 술 마시고, 사람들은 즐거움도 술로서 흥을 돋구려고 하고,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다해도 술을 먹고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 인류 역사는 술과 끊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술이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제1도구인 것입니다. SBS 뉴스를 보니까 2007년 3월 19일 날 이혼 사유 우리나라의 1위인 가정폭력인데, 이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술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작년 가정폭력을 저지른 96명과의 상담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가정폭력의 원인이 술 때문이라는 것이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부부간의 불신 순이었었습니다. 한 상담원은 사회적, 경제적 절망감을 술로 풀려는 사람이 늘다 보니 음주 문제를 상담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도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얌전한 사람도 술 먹으면, 그래, 한 잔 먹어도 어떨래? 그래, 데려가, 데려가. 아, 어디서 그런 잔소리가 나오고 영감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인들도 남편에게 늘 꾹눌려 말 못하다가 한 잔 먹고 나면, 그래, 좋다, 어머. 오늘 말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어? 이리 와. 앉아봐. 내 시집 올 때 뭐 해줬노? 앉아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말을 하거든요. 술 취한 사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주절대고 손찌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술김에 가정이 파괴되고 술김에 결정한 일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주의 종이 술이 취하면 강당을 와서 아, 여러분 이러면 벼락 맞을 소리.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이 취하면 어찌한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술이 아닌 하늘나라의 술인 성령의 술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을 마시고 마음에 즐거운 것은 육신의 술을 마시고 즐거운 것 이상으로 즐겁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기도하여 성령이 주는 위로를 받으면 건전한 위로를 받고 우리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돋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처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술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의 엔돌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예 즐길 것이 아니라 술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을 때리는 것입니다. 주먹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먹질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먹이 나오면 주먹을 부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총은 총으로, 칼은 칼로서 나기 때문에 대화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주먹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늘나라 교회 주의 종이 교인을 때리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깡패 목사가 돼가지고서 교인을 때리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험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이득은 괜찮지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봉급을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에게 충분히 잘 대접하기 위해서 봉급을 주고, 또 집도 거할 곳을 만들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건전하게 있는 것은 좋지만은 온갖 명목을 해서 더러운 일을 취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여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내내 일본 갔다가 또 며칠 안 해서 대만 간다고 하고, 또 중국 간다고 하고, 유럽 간다고 하고, 그래서 예비 받아가지고서 예비에 한
60%는 쓰고 40%는 포켓에 집어넣고 그런 일 많습니다. 제가 50년을 목회를 하니까 잘 알지요. 목사들이 어떻게 돈 빼먹는지 잘 환하게 잘 압니다. 나는 못 속여요. 목사들이 주로 여행한다고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뭐 구두 사달라, 옷 사달라, 뭐 해달라 조건이 많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줘야지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돌려주시지 교회는 자꾸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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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교회 하나님 헌금을 많이 한다고 조용기 목사 연봉이 수십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는 말씀이죠. 제가 연봉이 수십억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면 헌금이 많냐? 나는 신방 가든지 누가 날 특별히 선물로 주든지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월급 이외에 내게 특별히 들어오는 것 특별히 개인으로 쓰라고 당부하지 않은 모든 헌금은 부흥회에 가서 사례금 받든지 어디 가서 사람들이 돈 쓰라고 주는 것은 다 주일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헌금이 많아졌지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11조가 많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말아겠으면 맹세는 취소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말하거니와 절대로 11조를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여러분 50년 목회를 하고 나 같은 위치가 되면 성도들에게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 선물을 줍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선물을 억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받으면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여 축복해드리고 그 다음 그것은 제가 강단에 주일날 꼭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안 주지는 말아주세요. 저게 주는 것은 안심하고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리를 받아서 이건 건. 그러면 나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다 같이 복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흘려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유득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양심에서 놓고 교회에 득이 되게 해야지 교회에 손해가 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보통 하나님이 무서운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옛날 그 당시에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이 없어요. 물론 요새 모텔에 들어갔던 큰일 나지요. CGI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나보고 말하기를 모텔에 들어가니까 손님을 안 받는다고. 왜 한국 모텔은 사람을 안 받느냐 그랬어요. 낮 손님만 받지 밤 손님은 안 받으니까 한국 모텔은 미국 모텔 하나 구라파 모텔하고 다르다고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탕랑 탐녀들이 2탕 3탕 4탕으로 낮에 서니까 밤 손님은 안 받지 않아요. 그게 유수 가는 사람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고개를 끄내면서 이상하다. 미국 모텔은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들을 다 받는데 여기는 손님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 한국의 성문화가 아주 문란하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때는 여관이나 모텔이 없고 또 있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행을 하면 있을 곳이 없어서 서로 연락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언제나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여행하는 크리스찬이 잘 편안히 머물고 갈 수 있는 대접 잘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선행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어머니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중에 늙어서 탁 잡아지면 아버지 그런 사람 없거든. 엄마, 어머니, 아구머니 그러지.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해주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품어줘야지 꽉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아내 손을 잡더라도 꽉 잡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얼굴도 탁 일하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는 신앙 상담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와서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끼어안아도 숨도 못 쉬게 꽉 끼어안고 나 얼굴을 이쁘다면서 확 문대해가지고서 얼굴 화장 다 지워버리고 그냥 얼굴 피부가 상하게 만든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 남편은 내가 저기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남편도 말했어요. 좋아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괴롭히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제 앉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얼굴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잘만 좀. 아, 그래야지. 폭력을 가하면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선한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목사는 성도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무엇인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앞뒤를 꾹꾹 눌러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 즉석에서 대답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생활의 큰 결점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정에 흥분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 두고두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앞뒤를 살펴보고 시간을 두고 꾹꾹 눌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의 종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신중하게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큰 손상 끼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할 필요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생활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니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어머니의 그 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우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귀신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지 하나님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울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또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더라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쓸 것을 알아야 되고 옷도 절제해서 내가 마음대로 입을 수 있을지라도 절제해서 옷을 입어라. 막 밤여자처럼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화장을 하더라도 절제 있게 화장을 해야지 막 눈썹도 너무 송충이같이 그려놓고 입술은 그냥 빨갛게 해가지고서 보면 섬찔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무엇이 절제 있고 아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 있는 것은 아담한 것입니다. 아담한 화장, 아담한 의복, 가재 도구도 아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요. 행복이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속이 꽉 들어차야지요. 겉이 꽉 들어찬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속이 허한 사람일수록 겉을 자꾸 치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옷을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남자도 넥타이 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자들도 그냥 쇠타 하나 걸치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파티에 나갔냐고 물어요. 전부 파티가 나가는 처럼 남자도 여자도 정장을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속이 기름지기 때문에 바깥을 치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속이 허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을 꽉 채워야 행복하지요. 속은 예수님 이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속이 채워지나요? 집이나 명예나 본체는 다 겉을 채우지 속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은 예수님만이 채우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속을 못 채워요.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가 속을 못 채워요. 자식을 아무리 귀하게 내게도 부모의 속을 못 채워요. 속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여러분을 떠납니다. 돈도 떠나고 지위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요. 안 떠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춘도 떠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 홀로 오직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꾸 오는 것입니다. 아내도 오고 자식도 오고 친구도 오고 친척도 오고 돈도 들어오고 부귀와 영화도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이제 40대 50대가 되어 60대가 되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들도 장가들 떠나고 딸도 시집가서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또 그렇게 다정하던 아내도 다른 방 쓰고 떠나고 자기도 혼자 떠나고 밥도 혼자 먹게 되고 왜냐면 아내가 노트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공부 끓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라. 그러니 이제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테레비도 혼자서 터고 잠도 혼자 자고 아침에 깨보니까 죽어있고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꾸 들어오지만 나이 늙을수록 자꾸 외로워지고 혼자가 돼요. 이제 가을 바람이 소설하게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허전하지요. 저도 허전한데 여러분 안 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떠나지라도 안 떠나고 끝까지 내게 계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 떠날 때 날 안 버리고 같이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도 날 손잡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누가 나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 손잡음으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우리 하고 오늘 것 마치십시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미라. 미쁜 말씀, 하나님의 미쁜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 성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이요 거짓이 없는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가지고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거짓 교훈으로 이단 사설의 권면은 잘못된 교훈을 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강단은 쇼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웃기고 배 아프고 배 잡고 뒹굴게 만드는 것이 강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부흥에 참조한 할머니가 와, 오늘 부흥 강사 말을 듣고 너무나 재미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설교합니까?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백두산 호랑이하고 웃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를 잡고 웃어도 효과 없어요. 유무화도 어느 정도 좋지만은 교회는 유무화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꽉 서서 이단 사설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말씀에 거슬려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권위는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신학적인 정비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조직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나가야 이단 사설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단순하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수요일 날처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도 가끔 해도 좋아요. 옛날 신영균 목사 부흥이 한참 할 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정말 웃긴다 웃겨. 날 웃기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 부흥이 할 때는 웃을 때 입 벌렸을 때 말씀을 싹 집어넣어야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되냐? 아 하기야 그 말도 맞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는 참 성공적으로 했으나 목회는 성공적으로 못했거든요. 그건 왜냐? 그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에는 전문적으로 했지만은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천 명이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러므로 부흥회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며 성령이 누구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행사가 무엇이며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면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항상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돼요. 이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실제로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했으므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등한히만 됩니다.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